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월은 정말 빨라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 2월 우리 음목회 정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가지 헝클어지고 단정하지 못한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을 살피시사 우리의 마음을 전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음목회를 사랑하시고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음목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2월 달에는 단기 선교 가고 한국을 방문하고 타주를 방문하고 출타한 회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소천하고 어려운 가운데 슬픈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되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용글 목사님 디모데 목회 훈련원 일도 많지만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우리의 목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사자를 붙드시고 오늘날까지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거니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능력과 권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이제 이부 순서로 또 전도 훈련도 합니다. 멀리 필라델피아에서 주의 종들이 오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저희들이 과연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더욱 효과적으로 훈련받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부 순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